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포탄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인데요. 특히 155mm 포탄이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일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신속히 지원하고 회원국의 탄약 보유량을 확충하라는 목적으로 약 7,4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포탄 생산량을 연간 100만 발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EU 방위산업은 이제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12개월 이내 유럽에서 연간 포탄 100만 발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바흐무트 등에서 러시아와 격전을 벌이면서 나토 표준인 155mm 포탄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최소 35만 발을 소진하고 있어 EU 회원국의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 상태죠. 자주포, 견인포 등에서 사용되는 155mm 포탄은 서방의 통일된 무기체계로 냉전시대 이후 규격이 표준화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수십만 발의 포탄을 추가로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50만 발을 제공하되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역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인데요. 러시아는 북한에게서 5월 초까지 포탄 약 만 발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도쿄신문은 북한이 러시아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에 포탄 만 발을 제공하고 5월 초까지 철도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포탄을 제공하는 건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쿄신문은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탄약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에 포탄이 많이 비축돼 있는 건 한반도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한반도는 산악지역이 대부분이라 전쟁 발발 시 자주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K9 자주포에도 155mm 포탄이 사용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의 포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블룸버그 통신은 남북한이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유 중이라고 추정하며 남북한의 포탄 제공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바꿀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